예, 장두식 치매 예방 전도사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치매의 중요성에 대해서 서로 많이 공유를 하자고 해서 이제 치매 관련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단어로 시작해 먹는 법마저 읽는 치매의 7단계, 치매의 7단계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뉴욕대 박사가 만든 치매의 척도라는 내용입니다. 1, 2단계에서는 단어를 쉽게 못 떠올리고, 3단계에서는 약속을 잃고 돈 관리가 어려운 것은 또 3단계.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고 인지를 할 경우가 이제 이 치매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5단계부터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7단계에 도달하면은 가족을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는 매일 밤에 일기를 써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일기를 쓸때뭐 아직 길게 안 쓰고 메모식으로 처음에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7단계에 오는 그 말기에서는 이 과거를 회상을 시키기 위해서 주변에서 많이 과거를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노인성 치매로 불리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서 서서히 악화가 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발병 시점도 악화 속도도 증세도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정상 인지 기능 상태에서 심각한 말기 치매에 이르는 과정의 일반적인 행태는 있고, 이를 치매 7단계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 교육의 아버지로 불리는 미국 뉴욕대 의대 베리 리스버그 박사가 치매 병세가 현재 어느 정도 상태에 있는지 환자나 가족, 그리고 강병인에게 알리는 척도를 쓰기 위해서 또 개발이 된 것입니다.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 또 치매 학회 등은 7단계를 널리 전파하여 치매 조기 발견 치료를 유도하고 단계별로 잘 대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은 1단계에서 3단계는 치매의 전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치매 발병 원인이 되는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단백질이 뇌에 쌓이기 시작하는 시점은 치매 발병보다 10년에서 한 20년 앞서서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내적 변화는 있어도 외적 인지 기능에 아무 문제가 없는 이때를 1단계라고 부르고, 2단계에서는 매우 가벼운 변화가 일어나고 집안에서 물건을 찾으러 다니는 일이 잦아지고 올바른 단어를 떠올리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또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주변 사람이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는 아닌데, 3단계에 오면은 인지 기능이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약속을 기억하고 돈을 관리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런 직장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작은 문제를 또 일으킵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뭔가 이상하다고 알아채기 시작하는데, 여기까지는 치매가 아니고 이 기간은 대략 한 7년 정도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7년. 7년. 4단계부터는 치매의 길로 들어선다고 하는데, 친숙한 단어와 이름을 잊어버리는 일이 잦고, 평소에 해오던 장복이나 요리에, 이거는 이제 여성인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장복이나 요리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또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 잘 생각이 안 난다. 그리고 또 최근 기억이 감소한다. 이 가족들이 환자를 병원에 데려가 진단을 받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치료하고 요양해야 할지 걱정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5단계부터는 누군가의 도움이 아주 절실하게 또 필요할 때입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고 있고, 또 성격이 변하고,
성격이 뭐 유순한 사람이 성격이 급해지거나 아주 그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 갑자기 그 성격이 온순해진다든지 이 정반대의 현상이 이제 일어날 경우를 이야기하고요. 또 식사나 화장실 사용에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6단계는 심각한 정신기능 쇠퇴가 일어난다. 매일 다니던 길을 기억을 하지 못하고 방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7단계에 와서는 치매 말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말하고, 먹고, 삼키는 능력을 잊어버립니다. 말하는 거. 그리고 또 이런 먹는 거, 식사하는 거, 그 다음에 삼키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자식도 그때는 이제 뭐,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24시간. 돌봄과 간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 시기가 되면은, 이렇게 그, 보행이 좀 어렵고, 그 침대 위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시간이 이제 길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인지 활동을 늘려야 한다고 박건우 고려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죠. 인지 기능을 올리는 활동을 많이 하고, 주변 사람들도 이를 도와주면, 치매 진행 단계를 최대한으로 늦출 수 있다며, 치매 학회에서는 그뇌 건강을 위한 일상생활 지침을 통해 단계별 행동 요령을 이렇게 제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초기 단계에서는 저녁에 일기 쓰기를 또 권하고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을 그 기록해두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내일에 그뭐 약속이 있다면 약속과 모임을 점검하자고 하는 것이고, 물건은 항상 같은 자리에 놓고 이동 시에는 앉았던 자리를 또 확인하자. 매일 하루에 1시간씩 이상 빨리 걷기를 하고, 빨리 걷기가 좀 어려운 사람들은 이제 뭐 천천히라든지 1시간 정도의 운동을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공부나 취미를 시작하라고 권한다. 그래서 제가 치매 예방 전도사를 하고 있는 이유가, 제가 지금 60살 넘어서 배운 악기가 뭐 하모니카나 아코디언이나 또 이런 그 마술이나 또뭐 여러 가지를 또 하고 배우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다그 치매 예방에 그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애국어 중에서 또 일본어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본어는 제가 과거 한 30, 40년 전에 잘했습니다. 그런데 써먹질 않아가지고 많이 잊어버리고, 뭐, 기억이 안 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배웠던 것을 이제 그 아까워서, 다시 이제 그 일본어도 이제 틈틈이, 뭐, 단어라도 이제 한 개, 두 개라도 공부하려고 지금 책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은 새로운 취미나 공부를 시작하라고 권하고 있고, 대화할 때는 거시기라고 하지 말고 정확한 단어를 찾아서 쓰려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추상적인 뭐 거시기 뭐 뭐니 뭐 이렇게 이런 그런 그 어투를 사용하지 말고 그냥 그 확실한 그 단어를 그 쓰라고 시작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손을 이용한 그 미술, 미술 좋습니다. 그림 그리고 그다음 노래교실에 가서 같이 이제 어울려서 노래를 하면서 뭐 박수도 치고, 그게 좋다고. 그리고 또뭐 수학 공부도 추천한다. 그리고 이제 단계가 올라가면은 본인이나 가족의 사진으로 또 기억을 자극하고 행복했던 시간을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좋고, 환자가 간단한 요리, 또 집안일, 은행일, 또약 먹기, 뭐 전화 걸기 등을 스스로 하게 해야 한다. 좋아하는 옷, 음식, 음악을 직접 선택하도록 한다. 중등 단계로 가면은 이런 그 세수하는 거나 이런 양치질을 하는 거나 또 걸레질, 또 설거지를 스스로 하게 하고, 못하더라도 아주 그 잘한다고 아주 칭찬해주고 격려를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 부위 이름을 자주 알려주어 이런 뭐 통증이나 아픈 데나 이상한 증세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애출 시에는 나갈 혹시 바깥에 나갈 때에는 문단속을 잘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 단어 찾기 등이 기억 훈련을 집에서 매일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 몸이나 손 동작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연습시켜야 한다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김철중 의학 전문 기자가 쓴그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